홍익인큐 베이터실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총 하나, 둘, 셋, 넷. 아, 화면 배열이 이렇게 되겠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대형 인큐 두 개. 이렇게 있고요. 미니장은 요 세 개는 현재 쓰고 있진 않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네 개, 여기 여섯 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내 온도는 항상 26도 이하. 에어컨은 23도에 세팅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23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게. 그래서 실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저희가 새끼가 부화하면은 여기다가 옮겨서 이제 베이비 축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로 가서 예, 저쪽으로 축양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새끼가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나오고 있고, 아마 6월 중순부터 많게는 100마리 이상 그렇게 생산이 될 거예요, 하루에. 일단은 요거는 32도 수컷 해칭 인큐베이터예요. 32도 수컷 해칭은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아니에요. 재크태 건 아니고 다섯 개. 이렇게 다섯 동 돌리고 있고요.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비노 종류 혹은 뭐 머피라든가 밴딧, WI 이런 것들은 32도 수컷 고온 해칭 하고 있고요. 온도는 대략 요거는 31.6도, 얘도 31.6도 이렇게 대략 세팅이 되어 있어요. 미니장을 쓰기 때문에 거의 일정하게 온도는 유지되고 있고. 아, 요거는 27도 사연 있는 날이에요. 27도 사연 있는 날, 뭐 붙어서 나온 알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네 동을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뭐 부화가 다 끝나면, 예를 들면 저기가 부화하고 여기가 부화가 다 끝나면은 여기가 부화하고 새로 나온 알은 다시 빈통에 넣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여섯 동은 26도 수컷. 자, 처음에는 온도를 대략 한 31.몇도, 낮게는 30.8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도 전후 온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한 달이 지나면은 저희가 요걸 통해서 하루에 1도씩 낮춰요. 지금 낮추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1도씩 낮춰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컷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해칭 대기예요. 부화하기 대기. 그래서 마지막 부화하기 전에는 27.3도 혹은 27.5도 이 정도로 부화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제일 밑에 온도는 대략 한 27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컷은 이제 여기 제일 밑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춘 수컷은 이렇게 부화를 대기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암컷 부화 대기 중이고, 지금 인큐가 다 꽉 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온 해칭 종, 블랙라이트 슈퍼스노우, 슈퍼스노우 블랙라이트 혹은 뭐 블랙라이트 만다린, 이렇게 반개짜리 알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스노우 블라, 슈퍼스노우 블랙라이트 랩터, 블랙라이트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3월 27일이니까 여기는 대략 80일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5월 27일, 6월 중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슈스블라는 본격적으로 6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것도 26도 암컷. 이렇게 알이 꽉 찬 상태에서
이제 여기로 여기서 부하가 돼서 나가면은 로테이션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 들어갈 차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보통 지나면 저희가 요거를 그 트레이를 한번 교체를 해줘요. 흙을 다시 촉촉한 흙으로. 그리고 요것도 30도 암컷 26.3도 유지하고 있다가 저희가 한 달이 지나면 하루에 1도씩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30도에서 부화를 합니다. 지금 인큐가 부족해서 수화별에서 인큐 두 동을 맞춰줬어요. 혹시 요거 인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수화별에 연락하셔서 주문해 달라고 하면은 주문해 줍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한 45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남은 칸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설정을,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는 요런 설정을 해놔야 돼요. 따로 요렇게. 그러니까는 요거 R하고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안전장치예요. 보면은 자원조가 두 개죠. 하나 둘. 그래서 요게 아마 29도가 넘어가면은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요거 자원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마다 무조건 교체해 주고 있어요. 시즌마다 시즌이 시작할 때 10월쯤에 해가지고 무조건 새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왜냐면 요걸로 보자. 그러면 온도가 요거구나. 보시면 에이씨 DIF 값이 0.3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6.3도에 설정을 해놓으면 0.3도 떨어지면은 히팅, 0.3도 떨어지면 히팅. 그러니까 되게 자주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접속이 되는 방식이에요. 체크 기계식이란 말이야. 이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렉사에 비해서 훨씬 자주 체크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3개월 만에 고장이 나가지고, 자원조가 고장이 나가지고, 드라이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요것도 30도. 여기도 다 30도 암컷. 저온으로 돌리다가 한 달 있다가 온도를 높여주는. 그리고 페트의 R도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페트의 R. 이렇게 홍익 인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